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낙후된 거리를 세련되게 꾸미겠다. 좋은 취지의 지자체 사업에 웬일인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사라져 상권이 몰락한다는 이유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3년 전 남구청이 52억 원을 들여 보행자 중심의 특화 거리로 꾸민 왕생이길입니다. 최유지 상권에 세련된 거리가 들어서 장사가 잘 되겠거니 했는데 임대 연수막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편도 1차선으로 딱 바꿔보라니까 내려가서 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는 게. 인근에 80억 원을 들여 지은 공영 주차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행자의 발길은 뜸합니다. 전부 차를 타고 왕복하는 사람만 있지 정말 그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갖고 상인들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저도 2년 동안 거기서 적자반. 공업탑 인근의 상인 90여 명은 최근 보행로 환경 개선 사업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상인회까지 결성했습니다. 이 일대는 왕생이길과 달리 공영 주차장도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차량 130대의 주차 공간이 사라져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기간도 15개월이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도 장사가 엄청 부진한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주차장 확보도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40억 원을 투입해 전선 지중화와 간판, 보행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남구청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었던 사업입니다. 남구청은 민간 주차장 확보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